빠방하이 바야흐로 7월 공포의 계절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남양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한반도에 살았던 귀신들 전녀귀신 저승사자 노노 더 신기한 귀신들이 많다고요. 오늘 탈탈 털어볼게요. 당신이 몰랐을 희귀한 한국 귀신 탑5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귀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처녀귀신. 풀어헤친 검은 산발머리에 소복을 입은 모습이 트레이드마크이죠. 업그레이드 버전도 있습니다. 신교원류, 원귀의 일종으로 사람 있는 집안에서만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등장이 아주 요란합니다. 특유의 한기를 내뿜어 촛불과 등불을 모두 끄고요. 대들보에서 널빤지 뜯기는 소리가 뻑적지근하게 울리죠. 그리고 뭔가가 바닥으로 우두둑 떨어지는데 팔뚝과 다리, 머리, 가슴, 배, 토막난 시체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기절할 노릇인데요.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신체 부위들 서로를 향해 바느질하듯이 합체한다는 모두 연결되면 여성의 모습을 한 시체 신기원효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새파란 혈색의 송장 그 잡채지만요. 점점 백옥같이 하얘지면서 상당히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하죠. 의외로 사람을 해치려 하진 않는데요. 문제는 상대방이 알아서 죽어버린다는 것. 온몸이 조각조각 기어다니다 하나로 합쳐져 일어서는 모습이 너무 무섭거든요. 극강의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서 죽거나 미쳐버린다고. 1678년 설화집 명 옆지에 신기원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선 중종 때 중국으로 가던 사신 조광원이 있었습니다. 평안도 어느 고을의 객사에 머무르려 하는데요. 이게 웬걸? 마을의 관리들이 펄쩍 뛰며 결사반대를 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원기가 나타나 하나도 빠짐없이 죽어나간다는 것. 하지만 조광원은 객사에서 밤을 보내기로 결정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밤이 되자 어두운 방의 천장에서 귀신이 등장했습니다. 온몸이 분리되어 꿈틀거리던 시체,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온 여인은 방안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슬피 울었죠. 그러나 저세상 담력의 소유자 조광원, 얘 뭐지? 왜 안 죽어? 당황한 귀신은 그 자리에서 얼음. 사람들을 죽인 이유를 묻자 귀신이 대답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려 했을 뿐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것. 근데 말도 걸어보기 전에 다들 죽어버렸다고 하죠. 그러고는 자신의 사연을 풀어냅니다. 여인은 원래 이 고을의 기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전이 찝적대자 죽을 힘을 다해 저항했는데요. 화가 난 아전이 큰 바위 아래 여인을 밀어넣고 깔아 뭉개버렸다고 하죠. 이렇게 여인은 온몸이 분리되어 죽었다고. 사연을 들은 조광원은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겠다고 약속하고 여인은 안심한 듯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조광원은 즉시 아전을 잡아 문초했습니다. 범행을 자백하자 태형을 내려 처형시켰죠. 그리고 큰 바위 밑에 있던 여인의 시신도 수습해 제대로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그날 이후 다시는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죠. 그냥 처녀귀신도 무서운데 신기원효라 상상하기도 싫네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호환은 큰 재해 중 하나였습니다. 호환 마마라고 불릴 정도로 공포의 존재로 통했던 호랑이. 사실 생활권이 다른 인간은 호랑이의 주된 사냥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식인에 맞든 호랑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인간이 손쉬운 먹잇감이라는 걸 학습하고 사냥의 대상으로 삼는 건데요. 처음에는 산중에서 우연히 마주친 인간을 노리다가 나중엔 점점 대범해져서 인간까지 내려와 전부 물어 죽이기도 했다는. 이런 호랑이에는 향기가 들렸을 확률이 높습니다. 창기란 호환을 당한 사람의 영혼. 죽어서도 감히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고 호랑이의 노예가 되는 딱한 처지의 귀신인데요. 범에게 물려간 사람이 있는 집안하고는 사돈을 맺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 바로 이 창기 때문입니다. 왜냐? 창기는 항상 호식당할 사람을 찾아 헤매거든요. 다리놓기로 누군가를 호랑이에게 바쳐야 임무 교대가 되어 비로소 벗어날 수 있다고 하죠. 창기는 호랑이에게부터 자신이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죄다 알려줍니다. 가족, 친구, 이웃사촌뿐 아니라 사돈의 팔촌까지 누구나 찾아다니며 불러내는데요. 호랑이를 이끌어 부엌으로 가서 붓을 핥게 하면 허기를 느끼게 되는 집주인 스스로 밖으로 나오는데 이때 꼬리를 흔들면 창귀에 도끼가 퍼집니다. 이 도끼에 조종당한 사람은 호랑이가 이끄는 대로 앞장서서 죽을 장소로 걸어가게 된다고. 창귀는 슬픔의 화신이기도 합니다. 항상 서럽게 울며 구슬픈 노래를 부르며 다니는데요. 이미 범에게 잡혀갈 팔자라면 이 소리를 외면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이유 없이 슬픈 노래를 부르며 서럽게 우는 건 창귀가 씌어 그렇다는 말이 있죠. 밤중에 누군가 창밖에서 부른다. 산간지역에서는 꼭 4번 부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딱 3번까지만 이름을 부르는 창귀. 그 안에 대답을 하면 꼼짝없이 홀려 걸어나가게 되거든요. 끔찍한 창귀 다리놓기의 악순환. 이걸 끊어내기 위한 특이한 장례 풍습이 있습니다. 호식장. 사람을 잡아먹으면 머리와 신체의 일부를 남겨두는 호랑이. 유족들은 그 유골을 모아 그 자리에서 화장을 합니다. 창귀의 사악함을 태워 완전히 소멸시키겠다는 것. 그리고 그 위에 돌무덤을 만들고 시루를
벌초를 엎어 호식총이라는 무덤을 만드는데요. 벌초가 필요 없는 돌무덤, 망자와의 인연을 끊겠다는 거고요. 시루를 엎어놓은 건 창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영원히 시루 안을 맴돌라는 주술적인 의미가 담겨있죠. 옛사람들이 얼마나 창기에 시달렸는지 엿볼 수 있는 풍습인데요. 자신의 사돈에 팔촌까지 저주하는 귀신이라니 소름돋네요. 어느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크게 잔치를 벌인 양반집, 친척들과 이웃들이 모두 모여 북적북적한데요. 어느 순간 마당에 더벅머리 소년이 호련히 서 있는 걸 발견합니다. 15살쯤 됐을까요? 어딘지 모르게 싸나워 보이는 인상이었죠. 다들 누구의 종인지 물었지만 주인이나 손님들이나 아무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말을 걸어봐도 아무 대답도 없는 소년. 화가 난 사람들은 손을 내저으며 쫓아내려 했지만요. 소년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결국 노비들을 시켜 끌어내도록 하는데요. 이게 웬걸? 마치 개미가 돌을 밀려고 하는 것처럼 조금도 움직이게 할 수 없었죠. 이번엔 힘이 센 장사 대여섯 명이 나섰습니다. 큰 몽둥이로 있는 힘을 다해 내려치며 마구 두들겨 팼는데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소년. 그제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혼비백산하여 다 함께 뜰에 내려가 무릎 꿇고 절을 하고 손이 발이 되게 빌었죠. 가만히 내려다보던 소년. 한참 뒤 빙긋 웃더니 떠났습니다. 문을 나가자마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은 잔치를 하고 얼른 집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다음날 마을 전체에 전염병이 크게 번졌습니다. 소년을 때렸던 사람, 끌어내려 했던 사람, 꾸짖고 욕했던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죽은 채로 발견됐죠. 온통 머리가 깨진 채로요. 그렇게 잔치에 갔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고. 이후 이 소년은 머리를 짓누르는 귀신이라는 뜻의 주억신이라고 불렸습니다. 주억신이는 인간이 이해할 수도 저항할 수도 없는 공포 그 자체로 전해지죠. 도깨비가 어느 정도는 사람이 저항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도억신이는 절대 아닌데요. 포악한 성격으로 몽둥이나 주먹으로 인간을 쳐죽이는 걸 즐깁니다. 심지어 정신질환을 관장하는 악귀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환각이나 정신적인 이상 증세를 보이게 만드는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괴롭혔죠. 더 무서운 건 사연이 있어서 복수하는 것도 아니고 묻지마로 폭행한다고. 어떻게 보면 창기보다 소름돋네요. 어린아이 귀신 세타니를 아시나요? 과거엔 굶어 죽거나 천연두에 걸려 죽었던 아이들의 혼령이 세타니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어미에게 버림받은 아이의 원기도 이에 해당됐죠. 옛날 옛적 전국을 떠돌며 소금을 팔던 소금 장수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내는 온데간데 없고 젖먹이 아들이 버려진 채 굶어 죽어 있었죠. 무슨 생각인지 소금 장수는 아기의 시신을 장사 지내지 않고 소금 짐 밑칸에 다리를 마련해 안치했습니다. 그 짐을 둘러맨 채 다시 길을 떠났는데요. 전국 어디를 가든 자식의 시체와 함께였죠. 몇 년 뒤 우연인지 필연인지 집 나간 아내를 마주칩니다. 어느 부잣집에 소실로 들어가 잘 살고 있던 아내. 소금 장수는 말없이 짐을 풀어 아이의 시신을 보여주는데요. 썩지도 않고 미라가 된 아이. 놀랍게도 이 아이는 어머니를 향해 스물스물 기어갔는데요. 혼비백산한 아내는 그대로 엎어져 급사했죠.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이가 바로 세타니입니다. 부자와 아내가 재회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상당히 영험한 세타니는 앞날을 내다보고 물건을 찾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 혼령을 받아 모시는 무당이 태주입니다. 세타니는 평소 신당에 모신 꽃병의 꽃에 머물러 있다가 신당 밖으로 나가 점괘를 받을 사람의 집을 찾아가는데요. 굴뚝을 타고 들어가 숟가락 개수부터 집안 내력까지 전부 알아내고요. 태주에게 빙의해 아기 목소리로 앞으로의 기룡화복을 알려줍니다. 귀신이지만 그래도 어린아이. 잘만 달래주면 인간의 말을 잘 들어주는 편인데요. 소홀히 대접하면 호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귀신의 힘으로 여러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무당. 역으로 귀신도 인간의 힘을 취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 세타니가 영적 능력을 쌓아 악귀로 진화하면 새운이가 됩니다. 무당의 지배를 벗어나 거구의 여자 귀신으로 성장하는 건데요. 무당들도 두려워하는 귀신으로 통제 불능이죠. 세타니와 달리 자아도 분명하고 원하는 곳은 어디로든 갈 수 있습니다. 새운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신을 부리던 무당을 죽이는 것. 그 이후 사람을 해치러 다니기 시작하죠. 사람의 혼을 넣었다 꺼냈다 바꿔치기도 하는 등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고요. 몇 십리밖에 일을 투시 할 수도 있습니다. 아기 귀신이 거인 여자 귀신이 된다니 참신한 설정이네요. 한국의 대표적인 어둠 속성의 귀신들 뭐가 있을까요? 예로부터 섣달 금음날엔 신발을 방 안에 숨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야광기가 신발을 훔쳐간다는 속설 때문. 조선시대에 발간된 세시풍속에 관한 책에는 이 야광기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빛을 발광하는 인간형 요괴로 키는 130cm 정도로 작은데요. 색동저고리를 입고 있는데 신발이 없어 발이 흙투성이라고 하죠. 밤중에 어느 민가에 불쑥 들어가 신발을 두루 신어보고 자신의 발 모양에 딱 들어맞는 신발을 찾으면 신고 가버립니다.
내린다는 이때 신발을 빼앗긴 사람은 1년 내내 신수가 불길해집니다. 야광기가 나타난다는 밤이면 신발을 사수하기 위해 몽땅 감추고 마당엔 채를 하나 걸어뒀는데요. 여기서 채의 구멍은 눈을 의미. 눈이 무수히 많은 채를 보고 호기심이 발동한 야광기가 하나하나 세어보다가 날이 밝으면 도망을 간다고 하네요. 꺼목사리는 주로 산모퉁이에서 출몰하는 귀신입니다. 나는 꺼목사리 라고 반복해서 말하며 갑자기 튀어나와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게 특징이죠. 크기는 3살 먹은 아이 정도에 몸 전체가 새까맣다는, 도망쳐도 계속 따라오는 습성이 있는데요. 이때 겁을 먹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하면 악한 모습을 보이며 물러간다고 하네요. 어둑신이는 이름처럼 어둠을 상징하는 귀신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어둠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을 먹고 사는데요. 관심을 가져야만 힘이 생기는 관종형 귀신이죠. 사람이 지켜보고 있으면 끝도 없이 커져서 결국엔 사람을 깔아뭉개버릴 정도이지만요. 반대로 억지로 내려다보거나 관심을 주지 않으면 점점 작아져서 결국은 사라진다고 하네요. 어둑신이가 단순히 사람을 놀래키는 정도라면 그슨대는 사람을 죽이는 악귀입니다. 처음 나타날 때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유인합니다. 희생자가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가가면 순식간에 그림자로 변해 인간을 덮쳐 죽여버리죠. 그래도 도와주려 한 건데 너무하네요. 신기원요? 야광기, 창귀까지 신기한 한국 귀신들, 오늘 밤은 다 잤다. 마무리. 아직 신기한 한국 민담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봅시. 다리미?